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초고령화 시대 속에서 전생에 걸친 평생 교육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3년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구성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서 평생교육바우처를 검색 후 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NH농협에서 발급하는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이용해 교재비 등 연간 최대 3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정 결과는 2월 말 평생교육 이용권 사이트에 게시되며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 등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들의 직업생활과 근로환경 개선에 있어 보조공학기기의 역할은 상당히 크죠. 특히 재활기기와 산업공학의 융합이 가시화되고 동시에 상용화되면서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업생활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모든 사업장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나 산업체가 부담하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아울러 아직까지는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신규 보조공학기기의 개발과 국산화를 추진코자 2023년 보조공학기기 개발 사업을 공모합니다. 신청 기관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개발비의 80%를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단체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모 안내에 따라 제안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공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매년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의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 감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공익 제보 등을 상시 받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 불법 사용과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용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근본 수사 외에도 경기도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의 신고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대중교통과 보행 환경이 개선된다면 우리 모두 편리한 이동의 자유를 갖게 되겠죠.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가 꾸려졌었는데요. 이들이 제안하는 이동 편의 증진의 미래 방향을 박성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30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이동 편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넉 달간 특위는 정례 회의와 현장 방문, 장애계 설문조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이동의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목표로 삼고 중점 정책 제안 6가지를 도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안은 개선 요구가 높은 장애인 콜택시와 대중교통 문제, 사각지대였던 개별 이동수단 지원까지 폭넓게 다뤄 이동권 논의를 확장시킨 것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급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봐 사각지대에 놓였던 문제들은 무엇인지, 다양한 장애 유형만큼이나 다양한 니즈를 세심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간 소외되었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공급자의 시각에서 생각지 못한 화두를 던지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민통합위원회도 해당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별 후속 계획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위 제안에 대한 부처별 후속 계획을 점검 수집해서 그 결과를 곧 대통령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 사회통합의 구심점이라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움직임. 특위의 제안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법적 지원 근거가 없었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달 26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 제54조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복지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회계와 감사 등의 관리 감독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300여 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의 규모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센터마다 격차가 있어 재정 건전성과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여러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 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제작해 더 의미를 더한 개인정보 보호 쉬운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이 지난 1월 28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일상에서 내 개인정보를 지키는 6가지 방법을 담은 자료를 공개하고 배포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안전한 비밀번호 만들기와 택배 상자 안전하게 버리기 등 일상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순간 6가지를 쉬운 정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훔쳐 범죄를 저지르는 캐릭터 악당토끼가 자료에 등장해 각 상황의 이해를 돕는 한편 일상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 실천 방법을 함께 담은 것이 특징입니다. 전체 자료는 소소한 소통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농구 코트에서 자신의 꿈을 향한 슛을 던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농구 김인재 선수와 김현욱 선수를 복지TV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에 소속팀이고 김인재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저희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의 그 센터장님을 알아서 이제 센터장님이 수영 겸 이제 농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농구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백코트와 이제 속공 이런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NBA를 갔다 왔는데 또 기회가 된다면 거기를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저는 다니엘 학교 농구팀의 김현우 선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학교 체육 선생님이 농구하다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농구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KBL 선수들 보면서 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로브론 제임스처럼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농구를 향한 열정을 보여준 김인재 선수와 김현욱 선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들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전국 발달장애인 농구 리그가 열렸습니다. 현장 소식 박성윤 기자가 전합니다. 발달장애인 농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 2023 SK텔레콤 노동조합배 전국 발달장애인 클럽 농구 리그 대단치가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달 28일 군포시민체육광장 제1체육관에서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대막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23개 발달장애인 농구클럽팀이 참가합니다. 경기는 각 팀들의 실력과 성적을 반영해 총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4월 15일까지 경기도 군포시와 의왕시를 오가며 열리게 됩니다. 대장정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전에서는 서울시 다니엘학교 한강농구단과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가 맞붙으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개막전에서는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가 55-5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계속된 접전 끝에 집중력을 유지하며 한 점차 리드를 지켰습니다.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웃음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열리게 된 리그인 만큼 경기에 출전한 모두의 기쁨이 코트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좀 힘들었지만 팀플레이를 좀 놓치고 골을 놓쳐서 좀 아쉬웠다고 생각됩니다. 경기 있다는 거는 들어가지고 좀 개인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저희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가 팀 인원도 많이 없어가지고 리그 경기를 많이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선수를 양성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리그를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많이 쉬고 운동도 많이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이제 더 열심히 훈련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선수들. 이제 그들의 꿈은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수하고 르브론 제임스처럼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팀워크하고 저의 드리블하고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팀이랑 같이 우승한 적이 없어가지고 국제대회는 아직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국제대회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것은 참 소중한 기회이자 성장의 발판이 되는데요. 이 특별한 대회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박성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발달장애인 농구리그가 한창인 코트 위. 이번 대회를 주관한 스포츠와 사람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오랜만에 열리게 된 대회에 기쁨을 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리그이기도 하고요. 좀 저한테는 좀 이제 이 리그가 좀 남달리 좀 이제 저한테 좀 다가올 것 같거든요. 23개 팀들이 이제 참가를 하는데 그 팀들도 지금 섭외가 되게 어렵게 되고 있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회라 좀 저한테는 너무 기분이 좋은 대회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와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구를 비롯해 핸드볼과 풋살 등 관련 교육과 대회 참여를 통해 장애인식 개선과 사회 참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스포츠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 발달장애인들 있잖아요. 좀 그리고 운동에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장애인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스포츠에 대한 이제 교육 서비스 그리고 이제 대회 같은 것들을 이제 열어주면서 그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만난 이경원 대표는 모두가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관련 인프라 조성으로 발달장애인의 운동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이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에서 보는 시각 같은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멀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개선시켜주면서 이 아이들한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되도록 많이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조성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스포츠와 사람들은 발달장애인 구단 창단이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수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발달장애인 구단을 만드는 겁니다. 구단을 만들고 그 구단 안에서 이제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농구라는 스포츠 말고도 이제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을 좀 확대해주는 일들을 하고 싶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선수들이 발굴되기를 원하고 그런 좀 선수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거든요. 시작을 맞이한 발달장애인 농구리그 그리고 스포츠와 사람들. 장애인 스포츠를 향한 이들의 행보에 모두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현재 15만 2천 원에서 2배 인상된 30만 4천 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에서 2배 인상된 18,000원에서 7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8일까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합니다. 지난 2009년 서울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를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약 18,00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또는 임차 가구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가운데 반지하 가구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자가일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에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침수 예방 안전 및 환기 시설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가구당 최대 120만 원 지급하던 지원 금액도 올해부터 18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가 계속 고용 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늘려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의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 중견 기업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고용을 도입한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 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 전략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면서 계속 고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과제별로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해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으며 수정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내용을 조정하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맞게 시의적절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외 저학력 성인에게 문외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3년 성인 문외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교육 기회를 놓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문자를 읽거나 쓰고 셈하는 능력을 포함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문해교육을 2006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해교육은 주로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 때문에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최근 디지털 기기 활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스마트폰 사용이나 키오스크를 이용한 음식 주문과 은행 계좌 이체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디지털 문외교육 거점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고 관련 학습자료와 온라인 강의도 보급합니다. 아울러 비문외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문외교육도 확대하고 평생교육시설이나 야학 등의 운영비 지원과 강사가 직접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는 문외교실도 지원합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을 통해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손길이 충북에서 전해졌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설 명절을 맞아 희망과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복지TV 충북방송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충북 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을 돕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장애 가정들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TV 충북방송은 사단법인 충북지체장애인협회 각지회와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각 주회 및 충북 내 생활이 어려운 장애 가정에 백미 20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복지TV 충북방송 박기범 대표는 소외계층을 위하여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나눔과 봉사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복지TV 충북방송은 매년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을 비롯하여 장애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금 및 후원품을 전달하는 등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이 환경미화원의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위해 휴게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황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여수시의 청결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힘쓰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휴게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5일 여천제일교회와 시설개방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5개 근무와 육체 노동이 대부분인 환경미화원은 작업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지만 업무 특성상 작업 반경이 넓어 곳곳에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여수시 또 환경미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함께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도 감사하고요. 또 도시미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시는 많은 분들이 또 잠시나마 또 이 공간을 통해서 잘 쉬시고 또 재충전하시고 편히 또 쉬실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지역사회시설에 도움을 요청했고 여천제일교회는 약 165제곱미터의 친교실과 화장실 등을 환경미화원에게 기꺼이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업무 특성상 새벽부터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휴게공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휴게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우리 여천제일교회에서 이 교회의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지금 내어주셨습니다. 단순하게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의미를 넘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공유하고 또 나누고 하는 것들은 지역 상생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냉난방 등 쾌적한 환경과 편의시설을 갖춘 휴게공간이 생겨 여수시 환경미화원들이 보다 편안한 휴식과 재충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앞서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누구나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를 위해 몸을 내던져야 하는 이들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서로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가짐으로 차별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